새로 나온 아이폰. 쫄깃쫄깃하고 본점. 본점이면 분점도 있는 건가? 모르게. 우리는 소점은 충분해. 쌀떡 밀떡 이런 건가? 사이다? 아니면 콜라? 너무 오랜만이야. 이렇게 된 건 난 처음. 아 진짜? 영어로. 이거지? 한글이지. 야채랑 떡 먼저 건져 먹고 닭이 익으면 먹읍시다. 맛있겠다. 여기서 볶음밥을 사 먹어요? 그니까 눌렀어? 네, 좀 눌렀어. 맛있겠다.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들 하울 잔뜩 썼어. 수박바를 먹어봅시다. 완전히 반대인 수박바가 나왔어. 우리가 그때 반반을 먹었었는데 맛은 똑같고 모양만 이렇게. 아, 인절미가 콕콕 박혀있어. 그 콜라포 보라색 잘 맛있잖아. 맛있겠지? 포도맛 콜라포 있잖아. 그거 맛이랑 되게 비슷해. 포도여가지고 완전 잘 뜯었다. 뭔가 두부 맛이 더. 더위를 한 방에 상큼한 청포도 탱크보이 먹어봅시다. 먹어봐. 청포도 사탕 맛인데 폴라포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하네. 안에 얼음 알갱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잘 먹는다. 맛있어. 골고루 발라줘야 된다 그랬어. 그래야 안 눌러붙는다 그랬어. 약불에 올려놓고 이거를 저어봅시다. 그 뚜껑을 닫고 우리는 4로 20분. 그래? 뜨겁지 않을까? 오, 짱 뜨거워. 맛있는 냄새 나. 그니까 계란빵 느낌. 오. 오, 쭉쭉 떨어져. 오, 탱글탱글해. 뜨거워? 소리 봐. 맛있어? 보여, 짱 맛있어. 표고버섯 진짜 맛있다. 그치? 많이 넣게 잘했어. 오, 맛있어. 아니면 더 먹어. 진짜 충분히 부드럽다. 내일 아침에 맛있게 먹으면 되겠어. 안녕. 안녕, 안녕. 바람분다 시원해. 뭔가 되게 오랜만에 여유로운 주말 느낌이야. 뭐 집에만 있었더니.
맛있겠지? 너무 배고파. 골뱅이 소면입니다. 짠. 짠. 우발물 진짜 커서 너무 좋지 않아? 응. 진짜 실용적이야. 내 주변에도 이거 산 사람이 있더라고. 맛있는 소리. 맛있어? 마담주에서 과일을 좀 시켜봤어요. 새벽 배송으로 받았는데 너무 맛있겠다. 생각보다 과일은 좀 작긴 하네요. 상도 천도 복숭아고 하나는 백도 천도 복숭아라고 했어요. 마담주에서 이번에는 천도 복숭아를 샀어요. 이게 맛있겠다. 황도고 이게 백도야. 꼬마야. 짠. 과즙이 되게 많아서 진짜 부드럽고 달고 맛있다. 후숙을 조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후숙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서. 이게 황도. 짠. 이게 선샤인이야 이름이. 이게 더 단데? 그치? 겉은 단단한데 안에 살이 진짜 부드러워. 이거지. 복숭아 진짜 먹고 싶었어. 이거 노래를 불렀잖아. 맞아. 근데 백도가 더 새콤달콤하다. 새콤한 맛이 백도가 더 있어. 끝. 초콜릿 먹을 사람? 저요. 약콩 초콜릿을 먹어봅시다. 무설탕에 순식물성 초콜릿이래.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했으니까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아? 무설탕, 무합성류, 무합성 착색류, 국산 약콩 함유. 약콩이 총 40알이나 들어가 있대. 신기하네. 약콩이라고 진원이 콩인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걸로 두유도 만들거든. 이거 두유 브랜드가 있어. 오. 예쁜데. 오. 귀여워. 카카오, 이거 카카오 그림 아닌가? 응, 그런 것 같아. 부숴서 먹어야겠어. 응. 그 봉지에 넣고 부숴야 되나? 그래. 난 딱딱한 초콜릿 되게 좋아해. 오독독. 응. 먹어봅시다. 짠. 되게 부드럽다. 이게 다크 초콜릿이 따로 있거든? 근데 좀 다크 초콜릿 같지 않아? 이게 다크 초콜릿이 아니야? 응. 많이 안 달아. 그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 나는 냉장고에 있어서 되게 오독오독할 줄 알았더니. 맛있지? 맛있네. 아몬드 브리즈를 너무 예뻐. 이거 이쁘다. 뭐 빨간 거? 치마 입은 거 같다. 그치? 귀엽다 이거. 뭐야? 진짜 예쁘다. 그치? 치마 입은 거 같지? 이거 저번에 엄마가 보여줬던 꽃이랑 비슷한 거 같아. 사람이 이렇게 없다니? 커피 쉐이크를 시켜봤어요. 엄청 꾸덕해. 움직이지도 않아. 장난 아니다. 그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입구가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네. 달아? 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커피 쉐이크랑 좀 달라.
되게 찐득한 맛이야. 카라멜 마키아토로 쉐이크 만들어준 느낌 같은 느낌이야. 맛있네. 커피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집에 가서 긁어봅시다. 된 사람이 있을까? 뭐 1등 된 사람은 못 봤는데 그래도 막 몇만 원 이렇게 된 사람은 본 것 같아. 자, 우리는 이제 5억을 바로 준비를 하고 이거를 해봅시다. 아니, 밑에서부터 긁어야지. 긁어봅시다. 어, 천원! 천원! 내가 빨리 와. 어, 나 하나 있다. 뭐? 천원? 제발 5억원! 1천원? 2,000원. 아, 마지막이야. 10장 걸린다. 마지막이야. 짠. 복권 기금은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확률이 엄청나네. 맞아? 우리가 된 확률은 1대 3.3. 그리고 1등 당첨 확률은 1대 500만. 500만 명 중에 하나. 아까 편의점에서 사왔던 마우암 사우어 캔디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서 사봤어요. 뜯어봅시다. 오, 맛별로 들어있구나. 오렌지, 체리, 얘는? 딸기? 딸기랑 얘는 뭐야? 딸기 치커리. 이건 사과? 이건 라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청 쫄깃쫄깃하고. 이게 너무 귀여워. 치커리 아니고 샐러리라고 써있더라고요. 딸기 샐러리. 근데 샐러리가 이렇게 빨간색이던가? 당연히 빨간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얘. 이게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팔던 피저 알아? 피저라고 핑크 색깔 길다란 막대가 있어. 이런 추잉인데 그 어렸을 때 먹던 그거랑 되게 비슷해서 내가 되게 좋아해요.